압도적 재미 매불쇼. 자, 그러면 연예계 소식을 통해 우리 사회를 한번 들여다봅니다. 지금 함께 하시죠. 한낮에 매불 논란. 김갑수 할아버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만해. 그만해. 기다리고 왔습니다. 네. 자, 그리고 허재무 씨도 함께합니다. 월요일 3부는 매불 엔터입니다. 반갑습니다. 허재무입니다. 뽀뽀 아닙니다. 3부는 3부. 엔터입니다. 아, 네. 3부 네. 고맙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흐른 관계로 바로 좀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소식 갖고 왔습니까? 잠깐만요. 그 시간은 없지만 조금 하나는 언급하고 싶은 게 있는데 또 저와 상의되지 않은 것을 해서 제가 네. 또 입장 발표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아닙니까? 네. 어떤 얘기입니까? 늘 뭐 세월과 함께 이제 누군가는 태어나고 누구는 돌아가시고 이제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김민기 씨 돌아간 아, 얘기는 네, 돌아가셨어요. 좀 우리가 언급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예, 뭐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시대의 상징이라고 그럴까? 우리가 70년대를 기억할 때 천재 전태일, 김민기, 김지아 셋을 제외하고 그 시대를 말할 수가 없어요. 천재. 그리고 그 김민기는 뭐냐면 그 남미의 이제 노에바 깐시온이라고 하는 저항 음악의 흐름이 있는데 우리에게도 그런 저항 음악, 저항 문화의 거대한 줄기가 있어서 오늘날까지 이제 한 시대가 흘러왔는데 그 김민기 씨가 그 이제 출발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침 이슬. 네. 사실 그때는 친구가 더 유명했었어요. 누구요? 친구라는 노래가 더 유명했는데. 아, 김민기 친구. 김민기는 71년에 음반 때 한 장 낸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제 세월이 흘러서 여러 장으로 자기 음악을 정리한 바는 있지만 음악 활동으로서는 대학교 때 한 장 딱 낸 건데 그게 정말 너무나 거대한 시대의 울림을 줘서 사람들이 무언가 항의하고 싶을 때 모이면 다들 아침이슬이나 또는 상록수를 상록수. 양현 씨에게 곧 저 초등학교 1년 후배였던 친한 양현에게 그 노래를 줘서 이제 부르기도 하고 이제 그런 세월이 흘러왔는데 여기서 꼭 언급하고 싶은 게 있는데 학전 얘기는 안 하십니까? 학전? 극단 학전. 그것부터 저는 그 사람의 인생이 저렇게 멋있고 거룩할 수 있을까? 아니 정말. 아니 그 사람은 진짜 천재인데 그 천재를 경제로 연결하지 않으려고 매우 애를 썼던 사람 같이 보였어요. 비슷한 얘기인데 그 김민기 씨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많은 걸 이후에도 좀 그 정리를 해야 단순한 추모가 아니라 우리 현대사의 정리 차원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꼭 하나만 언급하고 싶은 것은 시대에 이제 여러 가지를 짊어지고 큰 존재가 된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만큼의 이제 사회적 활동을 해요. 네. 그래서 뭐 유력한 지위에 올라가기도 하고 유명한 사람으로서의 활동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김민기 씨만은 너무나 독특하게 스스로를 뒷것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앞것들이고 뒷것들. 나는 뒤에 있는 사람이 하면서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회에서 너무나 유력한 사람들이어서 본인이 마음먹으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 역할을 사양하고 네. 거의 은둔자처럼 살아온 거예요. 아, 그 참 그게 쉽지 않아.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기회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요. 너무나 모든 주위에서 다 원해. 특히나 민주정부 들어섰을 때는 정말 엄청나게 그 양반대로 좀 역할을 맡아달라고 그랬는데 본인은 그 모든 걸 거절했죠. 그리고 대단해. 연극 무대와 공연장, 학전 블루하고 이제 학전 공연장 이 하나만을 지키면서 평생을 일관하다가 조금 이른 나이에 이제 돌아가신 거죠. 그리고 학전이라는 데를 이제 모르는 분도 많이 계실 테죠. 네. 거기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들, 영화 배우들이 거기 출신입니다. 네. 설경구를 비롯해서 황정민, 그러니까 다라고 보면 씨.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성공했잖아. 네. 그럼 이 사람을 성공한 사람들이 학전을 좀 키우고 싶은 어떤 사회적 책임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조차도 거부해. 아, 그것도 네. 거부해요? 그것조차도. 아, 이렇게 인생이 거룩할 수 있나?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여러 면모를 갖고 있잖아요, 사람마다. 근데 이제 김민기라는 존재가 갖고 있는 한 표상이 있어요. 일단 문화적으로 업적이 큰 가운데서 자기를 전혀 내세우지 않는 그 긴 역사. 근데 우리 뇌, 우리 여기 그 가슴 속에 우리 문화 속에 김민기의 영향력은 너무나 알알이 들어박혀 있어요. 네. 심지어 MB도 시위대에게 몰리니까 저 뒷동산에 서서 아침 이슬 불렀습니다. 그 소리 하잖아요. 네네. 이게 굉장히 큰 상징적 의미를 갖는데. 아, 그렇습니다. 한국의 이 두 축이 저항 문화와 다이내믹 코리아의 두 가지 이제 그 아주 용트림이라고 했다고 하면 우리는 저항 문화의 맥을 언제나 보듬고 안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또 김민기를 기억해야 된다. 네. 네. 이 방금 이제 뭐 뒷것들 스스로를 그렇게 이제 표현했으니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중적으로 지금 시대에서는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건데 얼마나 그가 엄청난 존재인지 모르는 사람 많아. 그분의 인생을 저도 뭐 잘은 모르지만 대충은 압니다. 그걸 보면 진짜 거룩하다. 이런 생각이 그냥 들어. 매불쇼에서 얘기 안 했으면 모를 뻔했어요. 그러니까. 네. 네. 아무튼 뭐 우리 김민기 선생님 명복을 저희가 빌겠습니다. 다음에는 김민기 특집으로 한번 얘기를 해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 몇 명 더 초대해갖고 말이에요. 김민기는 진짜 완전히 한 회로 네, 긴 맞습니다. 얘기를 할 만한 게 정말 많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건 전혀 오늘 준비가 안 된 내용이었고요. 네. 네. 오늘 준비가 된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거 준비해 오셨는지요? 저희가 2부 끝날 때 짤막하게 잠깐 예고편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한국 언론의 미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지난주에 좌파 연예인 좌파 영화 나눴던 이른바 좌파 감별사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네. 방통위원장 후보자인데 오는 24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청문회에 민주당이 26명의 증인과 47명의 참고인을 채택을 했습니다.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가 이틀간 치러지는 게 처음이거든요. 그만큼 그래요? 굉장히 관심이 많고 네. 중요한 것들이 많이 담겨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는 있는데 이 참고인이나 증인들의 면면을 보니까 봉준호 씨 영화감독, 네. 박찬욱 감독을 비롯해서 영화배우 정우성, 문소리 이 영화배우들도 대거 지금 포함이 돼 있거든요. 나오신대요? 나오는 거는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진숙 후보자가 좌파로 찍은 인물들을 그대로 지금 부른 거예요. 여기에 이진숙 후보자의 과거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대표적으로 동대구역을 박정희역으로 하자 라고 예전에 주장을 합니다. 본인은 MBC 출신인데 KBS 본관을 박정희 컨벤션 센터로 바꾸자는 댓글에 멋진 생각입니다 동조를 하고요. 세월호 추모를 두고 나라 앞날이 노랗다 노란 리본을 보면서 아마 그렇게 가르쳤던 것 같아요. 이 정치 편향성 논란으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후보자가 MBC 기획홍보본부장 시절에 외부 온라인 매체 위키트리와 함께 노조 와해 공작을 도모한 정황까지 지금 드러났거든요. 2012년 MBC 파업 당시에 이진숙 후보자가 위키트리 대표를 만납니다. 언론 노조 문화방송 본부를 공격해달라 SNS 여론전을 요청을 하면서 금전 계약을 맺었다는 내용이거든요. 당시에 언론 노조 MBC 고 이용마 기자님이 2013년 2016년에 이미 이거 폭로를 한 내용이에요 사실. 근데 그때는 반향이 없다가 이번에 당사자 증언을 통해서 실체가 처음으로 지금 확인이 됐거든요. 공은희 전 위키트리 대표가 지난 17일에 문화방송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해서 제가 계약을 중지했다. 당시 상황을 전하면서 착수금은 다 정리했다라고 언급을 하거든요. 굉장히 지금 황당한데 네. MBC 재직 당시에 논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뭐 카드로 너무 많아. 뭐 다른 거 유용을 했다. 이분이 그 대전 MBC 사장 할 때는 네. 방송을 사적으로 너무 활용한 거 아니냐. 거기 보면은 본인이 이제 그 종군 기자 네. 출신이다 보니까 그거에 완전 꽂혀가지고 꽂혔어요. 맨날 중독 뉴스를 하는 거야. 그래서 뭐 알자지라 방송이냐 뭐 이런 얘기까지 네. 나올 정도로 사적으로 많이 활용하고 그랬던. 네. 아유 너무 많아서 이 얘기까지 네. 뭐 다 할 수는 없고요. 길어서 얘기를 네. 네. 어떤 말씀해주고 싶으신가요? 그 허재문 씨한테 좀 질문 좀 하나. 네네. 아 제한테 질문하면 재밌었던 적이 없어요. 그만하세요. 위험할 때가 많은데. 네. 네.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어느 나라가 더 나은 나라 같아요? 저는 대한민국이죠. 비교가 안 되죠. 그래? 에이 선생님. 선생님. 에이 선생님 그러진 말아요. 어떤 점에서 우리나라가 좀 더 나을까요? 자유민주주의잖아요. 자유가 하고 싶은 거 네. 하고 자유가 있다는 게 뭐가 있는 거죠? 아니 뭐 표현의 자유도 있는 거고요. 네. 뭐 그 거주의 자유
자유, 이동의 자유, 이동의 사랑의 자유, 잠자리의 자유, 키스의 자유. 어, 저도 그런 점에서 북한보다 우리가 낫다고 생각을 해요. 네.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앞서고. 근데 북한하고 닮고 싶은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거는 뭐 그래 보입니다. 광화문 광장에 100m 태극기 펄럭이면서 KBS 그 본관 건물은 갑자기 박정희 컨벤션 센터가 되면서 오후 5시가 되면 길 가던 모든 사람이 딱 서서 네.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고 뭐 이제 이런 사회를 꿈꾸는 분들이 근데 이들은 왜 이렇게 뭔가 우상화 그리고 숭배 이런 걸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 그건 단순해요. 단순해요? 아, 북한하고 비슷해서 그래요. 아, 북한을 제일 많이 욕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맞아요.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서로 닮으면 서로 미워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아, 그래?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북한보다 우월하다는 건 뭐냐면 그래도 민주주의가 작동을 한다는 건데 민주주의 작동의 그 기본 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언론 자유하고 정치적 자유예요. 네. 정치적 자유는 말 그대로 정권을 국민이 교체할 수 있다는 네. 그 권리. 그렇습니다. 주권이 대통령이나 왕에게 있는 게 아니라 국민에게 있으니까. 굉장히 큰 거죠. 그리고 언론에서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는 권리. 네.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우월한데. 이게 지금 벼랑 앞에 서 있는 상황인 거죠. 예컨대 가장 강력한 야당의 당대표를 일거수일투족을 다 수사하고 범죄 혐의를 걸어서 기소해서 끊임없이 법정에 오가게 하는 나라는 독재국가밖에 없어요. 네. 그건 극단적인 독재국가에서나 하는 것이지 네. 선거 시기에 빚어진 공방 뭐 그 밖에 여러 가지 일들을 갖고 그걸 갖고서 이 그 오퍼짓 정당이라고 그러죠. 상대 당을 이렇게 공략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민주주의는 있을 수가 없는 거고. 네. 검사 탄핵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이재명 대표 부부를 소환을 해. 네. 너무 근데 대놓고 해갖고 괴로워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언론 자유인데 네. 이런 현상을 두고서 우리나라를 그래서 북한보다는 낫다고 표현하는 게 스웨덴 그 이 국가 저기 연구소의 발표죠. 아, 네. 북한은 독재 국가고 네. 우리나라는 독재화 국가. 그렇습니다. 독재화되고 독재 국가가 되고 있는 중인 나라. 네. 이런 거예요. 아,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이제 정부 뜻대로 방통위원장도 임명되고 그가 원하는 대로 다 하면 이제 독재 국가가 우리는 되는 거죠. 북한과 동격이 되는 것이죠. 북한을 포함한 많은 나라처럼 되는 것이죠. 그 과정에 있는데 이게 얼마나 희극적으로 벌어지고 있느냐면 정부는 대통령은 방통위원장을 아주 그 자기 뜻에 맞는 사람을 지명을 하고 그다음에 야당은 이제 탄핵 엄포를 놓고 그러면 직전에 딱 사퇴하고 이게 세 차례 지금 반복되고 네, 계속되고 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빨가벗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무도 놀라지도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도 안 하는 당대로 지금 만성에 이르렀어요. 그게 문제야. 그러니까 이진수 후보자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뭐예요? 이미 그전 정부 때 할래다가 그러니까 MB 정부 시절이죠. 할래다가 지금 실패한 일이 뭐예요? MBC 공영방송을 팔겠다 하는 네. 것이죠. 팔겠다. 민영화. 네, 민영화. 그러니까 비판 언론인들을 압수수색하고 기소하고 벌금 때리고 뭐 심지어 이제 어떤 경우에 감옥에도 가두고 이건 할 만큼 하고 있는데 그걸로도 충분치 않으니까. 네. 기업 소유로 공영방송을 전환시켜갖고. 네. YTN 바꿨죠. 네. 뭐 꼼짝 못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네. YTN을 기업에 바꾼 이후에 KBS에는 사장을 바꾼 이후에 네. 모든 비판 기능이 사라져버리고 네. 대중은 아예 언론을 방송사를 외면해버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다들 텔레비전 안 보는 세상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MBC도 이준숙 씨는 단 하나의 사명 MBC를 뽀개버리겠다. 그렇습니다. 공영방송으로서 MBC를 어떤 건설사 같은 데 팔아치우면 네. 그러면 MBC 구성원들도 꼼짝 못하는 거 아니냐. 네. 그 야욕을 감추지도 않습니다. 이미 이 계획은 네. 여러 해 전에 맞아요. 추진하다가 한겨레 기자한테 들켜갖고 맞아요. 그때 이제 좌초됐는데 이번에 또 하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독재화 국가에서 이제 독재 국가로 넘어가는 문턱이 이진숙 씨가 자기 뜻을 이루느냐 마느냐에 이제 달려 있다고 상징적으로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무력하게 이 상황을 지켜보고 야권이 그나마 여기에 대해서 좀 막아주기를 네. 그 기원하는 사람들이 다수 있지만 네.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아, 무기력합니다. 네. 그러니까 네. 한 나라가 세계에서도 굉장히 칭송받던 민주국가로 올라섰다가
네. 독재화 과정을 거쳐 네. 독재 국가가 되고 그다음에 모든 그 시스템의 장점들이 허물어진 과정을 그냥 눈에서 매일매일 목격하는 중이다. 네. 이진숙 씨는 아. 그 상징 사례다. 이렇게 아. 뭐 뾰족한 수가 없어요 또? 뭐 마무리는 지어주셔야지 그렇게 마무리해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흥하는 일도 있는데요. 네. 그 망해서 그냥 자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에이, 겁주지 마시고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된다고 아이고, 생각해요. 에이, 또 말씀을 안 되길 또 바라죠. 대한민국 어른으로서 그건 아니죠. 안 됐으면 좋겠는데 예. 망해서 좌초해서 영원히 못 일어나는 나라의 사례를 우리가 많이 기억해 볼 필요는 있어요. 아. 우리도 그 중에 하나일 수 있으니까. 그래요? 네.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안 돼. 네. 영원히 헤어나오지 못하는 다른 나라의 사례 지금 나라 이름이 쫙 떠오르지 않아요? 어디죠? 필리핀. 아 필리핀 우리보다 잘 살았지. 마르코스 그 이상한 에. 자가 나라 아주 망가뜨리고 나서 이후에 네. 아퀴노가 등장해도 안 되잖아요. 네. 한번 붕괴된 나라는 못 일어납니다. 영원히 네. 태국 지금도 군정이에요. 네. 아르헨티나 영원히 경제 회복 안 돼요. 시스템이 이미 완전히 망가지. 그걸 원하는 거거든 지금. 지금 정부는 그렇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거든. 왜냐하면 그러면 상류층들은 강고하게 사회 지배력을 가지면서 소위 두 개의 나라에서 살 수 있으니까 다른 나라를 만들고 나라 안에 다른 나라를 만들어서 그들끼리 강력한 연고를 맺고서 그들은 잘 사니까. 근데 그렇게 그치. 원하는 사람이 정말 100번 양보해서 아무리 많아도 한 30%밖에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 원하는 나라로 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70은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의 기술 같은 건데 지금 제가 무슨 희망적인 얘기? 전혀 희망적인 게 안 보이는데 무슨 희망적인 얘기래요? 알겠습니다. 이준숙 씨 건을 네. 그 시금석으로 보자는 얘기만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가겠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전달해드렸었는데요. 먹방 유튜버 찌앙사태 후폭풍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찌앙에 대한 협박사건으로 도마 위에 오른 이른바 사이버레카 유튜버들의 범행에 대해서 검찰이 나섰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철저한 수사를 주문을 하고 있거든요. 아이고. 아니 그 유튜버들은 그냥 놔둬도 수사 돌아갑니다. 뭐 유튜버들을 따로 빼가지고 경호처에서 수사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냥 놔둬도 굴러가. 그거는 기백 있게 나와갖고 구속 수사라고. 아, 죄송합니다. 아, 이제, 되니까. 아 제가 좀 급발진했네요. 아, 죄송합니다. 네. 여기서라도 지금 존재감을 드러내는 죄송합니다. 모양인데 죄송합니다. 한 마디만 한 게 아니라 굉장히 세부적으로 지시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일단 이원석 총장이 이들을 악성 콘텐츠 게시자라고 규정을 하면서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서 엄정 대응하고 범죄 수익 환수와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라. 일선 검찰청에 모두 지시를 합니다. 수익 창출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허위 콘텐츠를 게시하거나 반복적으로 지속해 범행한 경우 그리고 피해자를 협박, 공갈한 경우에 적극적으로 구속수사하라고 예, 세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뭐 법령에 따라서 범죄 수익을 몰수하거나 뭐 민사소송 등을 활용해서 환수하라고까지 지시를 하고 있거든요. 이번 사태로 지금 사이버 레카들끼리의 대전도 생겼는데 일단 네. 검찰이 정조준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니 이게 무슨 권력형 비리도 아니고 그냥 얘네들 잡아가지고 처벌하면 끝이야. 네. 근데 지금 나오는 거는요. 얘네들 몇 명 때문에 그냥 유튜버를 하나로 묶어갖고 쓰레기 취급합니다. 대한민국 언론이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 얘네들뿐만 나는 이 아니라... 현상을 그러니까 검찰은 그렇게 됐고 이 현상을 우리 선생님이 아주 예리하게 짚어줄 필요가 있다. 전 그렇게 봅니다. 뭐 예리할 필요도 없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가령 이원석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검찰 권력이 대통령을 등에 업고 가장 공격하고 미워하는 자들은 누굴까요? 가장 공격하고 미워하죠. 저는 기성 언론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네. 기성 언론은 거의 마사지된 보도만 내걸고 네. 그 애완견이라고 하듯이 아 여기까지 나가면 좀 큰일이지. 다 알아서 긴단 말이죠. 비판 기능이 거의 상실됐어요. 네. 이거는 유시민 씨가 최근 책에다가 쓴 책에서도 기성 언론에 대한, 희망과 가능성은 완전히 다 네. 접어버린 뭐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지금 검찰 권력들이 가장 미워하는 건 결국 자기네들 치부를 끊임없이 드러내 보여주는 예를 들면 서울의 소리 같은 유튜브 데죠. 저널리즘 아니겠습니까? 매불스타파. 매불쇼는 아닙니다. 네, 매불쇼는 여기는
매불쇼 이렇게 조준하면 어떡해. 나 개극해잖아. 왜 나 내 이름을 거론해. 나는 광대잖아. 아, 제 짐작엔 매불쇼를 제일 미워할 것 같아요. 어떡해. 아니, 말씀을 또 왜 그렇게 하세요. 아니 제가 가만 유심히 관찰한 건데 서울의 소리라든지 다스베이다를 보는 분들은 이미 확고한 신념이 구축되어 있는 진보적 구독자가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여기 매불쇼는 너무 희한해. 댓글을 우연히 이렇게 보다 보면 말이에요. 네. 이 여기를 볼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욕하느라고 들어와서 막 보는데 그들도 보긴 보는 거 아니에요. 네. 엄청나게 구독자층이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 이것들이 그 우리 편을 감염시키네 하고 난 염려할 것 같아요. 자 그건 그렇고 아이고 왜 이상한 말씀하세요. 또. 그건 그렇고 네. 그 이 쯔양 사태는 매우 불행한 사태고 또 거기에 이 가담한 협박해서 돈 뜯어먹는 사이버 레카에 대해서 사회적 응징이 필요한 것도 맞는데 맞죠. 검찰총장이 이 사건에 나설 일인가는 대단히 의문스러워요. 매우 의문스럽죠. 왜냐하면 지난 정부에서 검찰이 다룰 수 있는 범죄 영역을 규정해 놨거든. 네. 근데 한동훈이라는 아주 특이한 사람이 나타나서 네, 시행령으로 재주를 피웁니다. 등자가 있지 않느냐. 아. 그래서 등자가 붙으니까 모두 등등등등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네. 유튜브에 사이버 레카가 준동해서 개인 쯔양에게 돈 뜯어 먹었다 하는 것은 원래 규정대로면 이제 검찰 수사 영역에서 벗어난 일이에요. 경찰이 할 일이에요. 경찰이. 그런데 때는 이때다라고 나서는 거에 배경이 뭘까라면 의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겠어요. 네, 어떤 의심이죠? 할 수밖에 없죠. 뭐냐? 야, 요 꼴 보기 싫은 최욱이. 꼴보기 싫은 서울의 소리. 이 꼴보기 싫었던 놈들을 뉴스타파 뉴스타파 요것들을 네. 1차 사이버 레카들을 확 몰아세워갖고 그들을 엄정 처리하는 과정 속에 묶어서 연이어서 이것들을 정리해 놔야 되지 않겠냐라는 유혹을 갖지 않을까. 입법은 잘 못할 거야. 입법은 못해. 지금은 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시행령으로 못하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법기술자들이 무언가 괴이한 해석을 해갖고 공격해 들어갈 거예요. 그동안은 유튜브만 해도 미국 회사니까 마구 함부로 못했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럼요. 범죄를 몰아갖고 얼마든지 공략할 수 있어요. 네. 특히나 우리나라는 아주 특이하게 명예훼손이라든지 등등이 형사범죄에 속해요. 대부분의 나라는 그 형사범죄일 수가 없어요. 심지어 요새는요 명예훼손으로 구속도 됩니다. 구속돼요. 네. 그죠. 김만배하고 네, 구속됐어요. 네, 이게 네. 좀 웃기는 거거든. 왜냐하면 민사 영역에서 돈으로 벌금을 때리든가 할 수 있는 일인데 네. 이게 형사적 사실이라면 서로의 입장이 있는 거죠.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기술을 동원해갖고 유튜브에서 제 목소리 내는 인간들을 네. 한번 그냥 쓸어버리자라는 이 바람을 갖고 와. 지금 흘러가지 않을까 네. 그런. 그럼 북한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래 너무. 뭐 이미 반은 북한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이제 그 검찰의 어떤 한 갈래가 있고 또 한 갈래는 기성 언론들이 유튜브를 싸잡아 가지고 폄하하고 그냥 범죄 짓다나 하는 느낌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굉장히 거슬리고 웃기던데 네. 여러분 언론 하면 무슨 어떤 방송사가 떠오르세요? 언론. 언론. 지상파 3사 일단 떠오르고. 조중동하고 네. KBS, MBC 이런 거 떠오르죠? 네. 종편 등. 네. 그런데 언론사가 3천에서 5천을 헤아리면서 별별 이상한 데가 많아. 맞습니다. 우리 저 포털 열다 보면 광고로 떠갖고 네. 이상한 그 선정적 장면으로 치고 들어가면 오빠 나 오늘 뭐 어째 이런 거 있잖아요. 별별 게 많습니다. 그런데 네. 우리 뇌리에는 기성 언론들 그 유력한 언론 몇 개만 떠올라요. 근데 거꾸로 유튜브 저널리즘 하면 구제역이 떠오르는 거야. 그렇게 만든 거야.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기성 언론도 별별 다양한 게 엮여 있으면서 한 세계를 이루듯이 유튜브 세계, 유튜브 공간이라는 것도 이미 이제 세상과 등가화될 만큼 다양한 게 많이 있어요. 맞습니다. 강아지 키우는 사람의 네. 이야기서부터 그렇죠. 웃기는 쇼츠서부터 뭐 별게 다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중에 저널리즘 영역에 속할 만한 것들에는 그야말로 카라큘라 구제역 같은 그 뭐 거긴 꼭 저널리즘이라고 하긴 없는데 뭐 폭로 저널리즘이라고 합시다. 네. 그런 영역이 있는 반면에 진지하게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토론하고 담론으로 지키고 있는 수많은 매체들도 존재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유튜브는
쓰레기 공간이야 이렇게 해버리면 맞아요. 너무나 황당한데 거기에 아... 많은 사람들이 또 몰려가기 쉬워요. 그래가지고 유튜브는 쓰레기야 이런 거. 유튜브가 쓰레기냐고. 저는 근데 지난주에 굉장히 놀랐는데 네. 유시민 작가님이 MBC 손석희 씨하고 하는 질문들 질문들이라는 프로그램에 나가서 맞아요. 유튜브 기능에 대한 언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네. 유시민 씨가 이제 유튜브 기능을 얘기를 하는데 이제 다른 기사 2차 기사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매불쇼가 엄청 같이 나가더라고요. 언급이 많이 되더라고요. 아니, 언급됐는데 나는 그것도 솔직히 MBC한테 서운한 게 뭐냐면 왜요? 유시민 작가가 이제 유튜브 저널리즘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유튜브에 나가도 400만 이상 보는데 그렇죠. 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유시민 씨가 나온 우리 방송 중에 조회수 제일 낮은 걸 딱 보냈더라고. 아, 잘해야만 해. 야, 그 500만에 육박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안 했더라고. 아유, 그게 섭섭했어요. 그건 섭섭하더라고. 그리고 하나만 제가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네. 그날 이제 그 한국일보 기자가 같이 나왔습니다. 네, 맞아요. 그때 이제 유시민 작가가 유튜브 저널리즘의 쾌거로 디올백 사건을 예시로 듭니다. 네. 이건 이제 서울의 소리에서 보도를 해서 오늘날까지 온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유튜브 저널리즘이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옆에 있던 한국일보 기자가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지를 않습니다. 뭐라고 하냐. 우리도 그게 제보가 왔으면 보도를 했을 거라는 거야. 그 말은 100% 거짓말이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 서울의 소리가 제보에 의해서 보도한 건 팩트입니다. 네. 근데 그 보도하고 나서 후속 보도를 아무도 내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걸 언제부터 낸 줄 압니까? 대통령실이 입장을 내면서 그 입장을 받았으면서 디올백 보도가 나기 시작한 거지. 처음에 서울의 소리가 보도했을 때 후속 보도를 같이 따라 써준 언론사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다 대고 우리에게도 제보가 왔으면 우리도 했을 거다. 그러니까 유튜브 저널리즘은 의미 없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를 아직도 갖고 있더라고. 난 거기서 정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근데 대다수의 그 기성 언론 종사자들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분처럼 자기가 떳떳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할 수 있는데 너무 안 하던데 우리는 그런 선정성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나 진짜 원하던데 이 틈에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기성 언론하고 뉴미디어 그러니까 유튜브 저널리즘하고 차이가 뭐고 같은 점이 뭐냐 하는 거죠. 얼른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 일단 기성 언론은 권위가 있잖아요. 네. 나 조선일보 기자입니다. 명함 내밀고 나 KBS 기자예요 하면 정보 접근이 엄청 쉬워지죠. 네. 어디라도 맞습니다. 반기고 그다음에 조직과 인력과 돈이 있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어떤 탐사나 어떤 취재를 할 때도 거대한 규모로 입체적으로 이루어지니까 사람들은 아주 효율적으로 이제 그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게 기성 언론이에요. 반면에 유튜브는 뭐 아무것도 아니야. 개인이 그냥 어디 갈 수도 없고 심지어 가지도 못해. 그러니까 뭐 페이스북 보면서 대충 해. 그러니까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 같잖아요. 저도 매브랜터 허잼입니다 하면 아무도 안 받아줘요. 아니 근데 물론 이제 그런데 취재하는 유튜브 저널리즘도 있습니다. 뉴스타파라든지 서울의 소리도. 그럼요. 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네, 네. 그런데도 이렇게 격차가 엄청나는데도 네. 왜 유튜브 저널리즘은 오히려 신장세를 보이고 점점 기성 레거시 미디어는 사람들이 외면하는 일이 벌어질까. 네. 여러 각도로 볼 수 있겠지만 가장 큰 거는 정보의 차원이 달라졌다. 기성 언론은요 일단 모든 게 마사지화된 정보입니다. 마사지. 시간도 30초, 1분, 1분 몇 초 엄청나게 짧고 보도 준칙이라는 범주 안에서만 얘기가 되니까 우리 사회의 기성 기득권의 룰 안에서만 뭐든지 그건 진보 매체, 보수 매체 다 똑같아요. 그 룰 안에서만 얘기가 들어갈 수 있고 첫째 짧게 보도되고 둘째 그 룰 안에서의 마사지된 이야기밖에 전달이 안 돼요. 그런데 뭐 한 명, 두 명, 세 명 정도가 얘기하는 거의 그 사설 방송 수준의 그런 데들이 뭘 하고 있냐면 날 것에 있는 그대로를 다 보여줘요. 네. 그러니까 기자가 기성 언론의 기자가 접근해서 취재원에게
취재된 사항을 정리해서 보도하던 것과 달리 이 뉴미디어는 그 당사자가 직접 나와서 네. 알랄이 그냥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다 얘기해버립니다. 그리고 판단은 많은 경우에 구독자 시청자들이 하게끔 이게 세상의 변화와 수준 상승을 말하는 거거든. 네. 유튜브 시청자들이 충격적인 얘기를 보고도 충격을 받는 게 아닌 게 그만큼 단련이 돼 있고 비판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걸러서도 봅니다. 네. 물론 엄청나게 편향된 사람도 많아요. 아, 그렇죠. 예, 이봉규만 보는 사람이 있고 김호준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기성언론도 마찬가지야. 아, 그렇죠. 조선일보만 보는 사람이 맞습니다. 있고 네. 지금은 뭐 조선일보랑 크게 안 다르지만 한겨레만 보는 사람도 있어 왔어요. 왜 자꾸 한겨레 뭐라고 하세요? 거의 비슷해요. 하나도 안 달라요. 아이 그러지 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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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왜 그렇게 마사지래요? 마사지. 네. 아 죄송합니다. 어떻게 조선일보 한겨레가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나는 에이, 전혀 그 차이를 못 찾겠는데. 에이, 뭐 하여튼 그건 그렇다고 네. 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한과 한계가 있는 이 유튜브 저널리즘이 갖고 있는 장점이 지금 꽃을 피우는 중이에요. 네. 충분한 시간을 들여 굉장히 제약 없이 많은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이걸 가두고 싶은 거예요. 이걸 막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와 권력기관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도 여기에 같이 하는 이유는 저는 그거는 결국 질투 또는 아니 돈벌이 그러니까 영역 그리고 예 영역 싸움 난 그렇게 두 가지로 봐요. 그거죠. 그리고 근데 제가 그 또 그 질문들 보면서 네. 내 진짜 용기 내서 한마디 하고 싶은데 네. 손석희 사장님, 아 뭐 저는 항상 내가 뭐만 하면 손석희 이름 거론하는 거 알죠? 네. 뭐 똑똑하면 너 손석희야 뭐 이렇게 할 정도로 나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네. 훌륭한 분이라고 아유, 생각합니다. 좀 그렇게 깔지 말고. 아니 비판을 해야 돼. 아, 그냥 얘기해요. 근데 내가 정말 불편했던 게 있어. 오, 불편 네, 나온다. 와, 난 정말 뭔데? 너무 화가 났거든. 손석희 사장이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유튜브를 보지도 않고 유튜브에 출연도 안 한대. 개인 선택이니까 가능합니다. 아, 그거는 가능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네. 근데 보지 않는 이유가 나는 정말 화가 났어요. 왜요? 유튜브를 보지 않는 이유는 알고리즘 때문이라는 거야. 내가 하나를 보면 거기에 따라서 계속 연관되는. 연관해서 나한테 노출을 시켜주니까 나는 거기에 빠지고 싶지 않아서 안 본대. 네. 그래서 유튜브는 안 본다는 거야. 그런데 기성 미디어는 뭡니까? 사주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여주는 건 나쁜 것이고 사주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는 건 훌륭하고 멋진 일입니까? 나는 그런 선민의식이 너무 화가 나더라고. 불편하고. 그러니까 이 손석희 씨 얘기를 네. 이제 그렇게 고지고대로 해석할 일은 아니고. 아 죄송합니다. 아니 뭐 죄송하긴 네. 제가 이해한 바는 그거예요. 그건 손석희 씨 개인이 아니라 손석희 씨 연배에 조금 그 세월 연배가 좀 있는 언론인들의 보편 정서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그냥 유튜브는 천한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선민의 씨가 아닙니까? 네, 그렇죠. 천한 것이야. 네. 그래서 적어도 그 유력한 그 지성 권위지의 그 칼럼과 분석 기사를 세심하게 읽는 것이 언론인으로서는 해야 될 일인 거고 네. 유튜브 같은 거 보면서 가볍게 지식 정보 접하면 이건 아주 수준 낮은 사람이라는 아, 인식이 깔려 있는 것이죠. 일정 부분 그것도 사실이기도 해요. 아니 진짜 그거는 올드 패션입니다. 네. 자 보십시오. 유튜브는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 경쟁을 합니다. 네. 근데 기성 언론들은 어떻게 합니까? 정부기관에서 이게 안 팔려도요 광고를 받습니다. 그렇죠. 돈을 받죠. 그걸로 흘러가는 받죠. 거예요. 네. 경쟁력으로 흘러가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거는 훌륭하고 유튜브는 쓰레기입니까? 아,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기성 매체의 이제 장점, 유튜브 매체 장단점을 같이 논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차이가 세대론적으로 벌어지는 지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문자 문명 세대에서 영상 문명 세대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 문명 세대 손석희 씨 연배만 하더라도 깊이 있는 책, 수준 높은 칼럼 뭐 이런 것들을 읽음으로 해서 축적된 지식을 축약해서 이제 얘기하는 것이 저널리스트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네. 세상을 그런 눈으로 보고 있고 그런데 세상은 초단위로 빠르게 변하는 세상이 그대로 영상으로 반영이 되고 그 영상에서 반영된 정보에 반응하면서 우리의 삶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의 완전한 영상 문명 시대로 전환이 돼버렸어요. 네. 그래서 아직도 애절하게 그 문자 문명 시대의 그 광휘를 빛남을
이렇게 그리워하는 그런 저널리스트들이 사주이기도 하고 뭐 국장, 광고주 이렇게 네. 상층부를 점하고 있고 영상 세대의 젊은 소비자들은 네.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죠. 네. 감각적으로도 달라지고. 네. 그러면 댓글창에 최욱 vs 손석희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맞짱? 예.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이제는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자신 있으면 한판 붙겠습니다. 와. 유튜브에서 아니 MBC에서 아니 근데 네. 가장 영향력 있는 저널리스트 그 국민 투표를 하면 이제 1위 손석희, 아, 2위 네. 김어준 항상 뽑히잖아요. 네 맞습니다. 3, 4위서부터는 누군지를 모르겠는 게 몇 년 바뀌기도 하고 애매하거든. 네. 나는 그 최욱이 그 순위에 치고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갖고 아니, 있는데 그러잖아요. 저는 싫어. 반면에 네. 그런 점에서 손석희 씨 같은 사람들은 이제 질문자의 역할을 굉장히 충실히 하는 반면에 네. 최욱 씨는 이제 플레이어의 역할도 너무 많이 하니까 저널리스트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좀 그 측면이 있어요. 아, 전 광대로 갑니다. 영원한 광대. 네. 아, 매불쇼에서 손석희님 여기에 초대하면 너무 재밌겠다. 아, 그분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 질문들에서도 네. 선언을 했어요. 안 나온다. 예, 본인은 이제 유튜브는 출연하지 않는다 하면서도 약간 이제 약간의 여지는 두더라고. 그러다가 뭐 또 내일 나갈 수도 있지는 않겠습니까? 뭐 하면서 여지는 두는데 네. 안 나와. 그러니까 사람에게도 이 격이 있다면 언론인의 격을 그나마 손석희가 좀 지켜온 거예요. 시사 프로를 그렇게 오랜 세월 했는데. 아, 저는 뭐 높게 평가합니다. 그 지금도. 출연자들하고 개별적인 자리를 안 갖는 거가 엄청 어려운 거예요. 네. 손석희는 단한 번도 안 만났다는 거야. 국회의원들 정치인들하고 저녁 술자리하면서 형님 동생 이거 절대로 안 하고 네. 그야말로 고고하게 살아온 거죠. 아, 높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손석희가 뭐 잘못됐다기보다 시대가 변했고 네, 네. 손석희는 자기 시대를 살아가겠죠. 아, 아, 맞습니다. 네. 자기 시대. 네. 문자 문명 시대에 소위 지식인의 삶을 살 거예요. 네. 지금은 이제 유튜브라는 특히 유튜브 저널리즘이라는 게 이제 이 시대에 가장 큰 영향을 발휘하면서 네. 오늘 논제가 된 것 쓰양 사건 같이 거기에 불순물 쓰레기 노이즈가 막 섞여도 네. 그걸 다 싸잡아 갖고 유튜브 공간은 쓰레기야라는 이 어리석은 진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극복을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그 손석희의 질문들에서 어느 정도는 교통 정리를 하고 좀 가르마를 좀 타줬으면 했거든요. 진행자가 아 그런 게 없어서 제가 여러모로 화가 많이 나네. 아 내가 이렇게까지 화가 많이 나 있었나? 저 우리 형님 네? 다음에 질문들에 네. 딱. 출연하시면 근데 나를 모를 거야? 손석희 아실 사장님이 것 나를 모를 것 같아. 네. 네. 알 거예요. 섭섭하네 알겠습니다. 많이. 네. 아니 뭐 섭섭한 건 없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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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없어요 섭섭한 거.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난 관계로 네. 일단 오늘은 여기에서 좀 마무리를. 구경령은 3주째 밀리고 있는데 뭐 안 해도 돼.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도 한마디만 보태고 갑시다. 시대 환경이 바뀌어서 손석희 씨가 낡아 보일지는 모르나 적어도 우리가 존경할 만한 언론인으로 손석희가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아, 전 매우 동의합니다. 네, 네. 네, 매우 동의해요. 특히나 신문이 압도적 강세였던 시절을 극복하고 방송 토론장에서 손석희 씨가 보여왔던 그 격조, 네. 그 균형감, 네. 그러면서 날카로움, 어디를 가리지 않고 그 날카로울 때 빛나는 그 날카로움 네. 같은 건요, 우리의 일종의 자랑거리 중에 하나였어요. 매우 동의합니다. 네. 네. 뭐 과거까지 제가 부정하지 않는 건 절대 아니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손석희 한 명 이렇게 비판하기가 이렇게 어려웠나? 아, 이것저것 눈치 봐야 되고 이것저것 밑자락 깔아야 돼. 아,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